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큰딸이 아빠 돌아가실 때 12살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맨날 인상을 쓰고 왜 그러냐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면 빨리 입원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열병으로 이렇게 돌아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또 겁이 나가지고 나는 또 갖다 입원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한 15일이나 되면은 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퇴원해라. 근데 자기는 아프다 그래요, 아기는. 병원에서는 퇴원하라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1년이면 한 4번, 5번은 입원을 했어요. 맨날 첫날 아기가 아프면 이상하면 어디가 들어보면은 이거는 무엇을 해야 된다, 구술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또 구술해놓고 나면은 한 일주일이나 지나면 아기가 또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동불로 간다고 가서 있으면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같이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러면은 또 이제 와서 보면 아기가 소아마비 걸린 아기처럼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막 걸음도 이상하니 걷고 밥을 이렇게 뜨면은 덜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이렇게 막 갔다가 이렇게 오면 밥이 한 두털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내가 밥을 떠먹이고 떠먹이고 그러면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하고 가니까 이제 그 약이 병원에서도 이게 변명이 안 나타났었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변명이 나타나면서 전라도 광주 가서 전대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저걸 하니까 결과가 나타나면서 난투스 무슨 희귀병이라 했는데 예 네.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네. 10년 정도 그저께 막 일을 해주고 막 했더니 이게 잠자 아기가 누군 저기 뭐냐 어디에서 들어서라도 무엇을 뭐 신이 왔다 그러면은 진짜 신꽃이라도 해서 이걸 잡아줬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은 없었고 그냥 뭔만 해주면 괜찮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39살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끝내는 세상을 떴어요. 이제 아기가 한 5년 동안 건강 찾아가지고 식당 일을 댕기고 그러다가는 갑자기 이게 화장실에 가면 이게 냄새가 올라온다. 그래서는 가서 검사를 해봐라 그랬는데 질암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어디 하는데 응? 딸까지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것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이러는가? 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또 49살 때부터 지금 수술을 이 몸뚱아리 8번을 했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 장남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시어머니 산소에 옮기고 나서 우리가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불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동생들도 못 살기는 해도 그래도 자기들은 밥이라도 먹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이 뭐 때문에 이러는가? 어?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잡아야 될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뭐 산소 때문에 그러는지 어머니 산소가 뭐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그게 좀 뭐 해가지고 너무나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게 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앉으세요. 아도나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응? 뭐 하는데 이날 이때까지 뭐 구순구대로 했다고 얘기하고 천도제는 천도제대로 했다고 얘기하고 뭐 딸이 죽어서 자꾸 보인다고 죽은 딸을 천도했는데도 자꾸 보인다고 옆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천도제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자꾸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네. 그래서 뭐 신청을 했다고 제작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구술을 해도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딸이 그런 벌전이 졌는데
그럼 벌 때문에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큰딸이 우리 같은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이모가 살았는데도 물가 쪽에 살았지요, 고향이. 네, 바로. 물이 있는 곳에 살았지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제주도로 이사 와가지고도 또 물이 있는 곳에 살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지금 이 사주를 딱 받아들고 오늘 오면서 김포에서 제주까지 오는데 5시간 걸렸어, 5시간. 하늘에서 5시간 동안 비행기가 안 멈춰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날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비행기는 다 내렸어요. 제가 탄 비행기가 안 내렸어요. 아이고. 한 대도 안 내렸으면 연착이 됐다 하겠는데, 네. 중간중간인 다 내렸어요. 근데 왜 선생님 내 차 탄 비행기밖에 못 내려요? 그 얘기를 하잖아. 물에서, 물구멍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엄마가 태어난 것도 물이 있는 곳이고 지금 사는 것도 물이 있는 것이고 용궁칠성, 용궁에서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용궁은 자궁이라, 건강이라, 이 집에 건강이나 자궁을 다 막았다고. 자궁이 뭐예요? 자식 아닌가? 자식들이 하나같이 되는 애들이 없다. 죽은 애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애도 마찬가지고. 아저씨는 산신의 벌전으로 갔다 하지만 이시가정의 그 본 주력은 산신의 벌전으로 갔고, 엄마가 살아오면서 이 자식들하고 물끄능에, 쉽게 말하면 용신의 벌전으로 살다 보니 타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저씨도 박씨가, 저기 박씨가정을 둘러보면 여기에 모친만 둘이가 있는 게 아니고 위 할매도 둘이에요. 이 할매가 신방을 했잖아. 신주단지 모셔놓고 단골례를 했단 말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 박씨 가정에는 내가 보니까 그래, 본인의 시어머니만 둘인 게 아니라 지금 점을 보는 거예요, 구슬하기 전에. 시 할매도 둘이다. 할머니 두 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할머니 두 분인데 한 분이 애를 낳다가 산파로 산후풍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매 하나가 산후풍으로 돌아가서 큰 딸내미 벌써 13살, 14살 때부터 이 할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산을 하면서 죽은 조상이다 보니 이 딸한테 와가지고 계속 아프게끔 병을 줬다고 엄마. 엄마가 원인을 못 찾는다니까 지금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살았던 그 고향에도 세습무고, 여기 지금 제주도도 세습무고, 이 박씨 가정 강신줄에 강신줄. 그러니 고양이한테 가서 호랑이를 판단낼 수 있어요? 못 내지. 아, 맞아요. 그러니 100번을 해도 소용없고 10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 그 원인을 모르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옳은 얘기를 일러줄 수 있겠어? 네. 그래, 이 집에 박씨 가정의 시할매가 네. 신주단지 모셔놓고 온실근에 건실근에 올려놓고 용궁칠성을 엄청 많이 먹였다고. 그래서 산반 물반에 가서 물이 있는 곳이라면 할매가 물이 있는 곳이라면 가서 굉장히 많이 빌었어요. 이 용궁은 자궁이라 자손들의 명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빌었던 할매. 근데 여기 시어머니 때 어머니가 둘이면서 이 아저씨네 집에, 신랑 집에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신랑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 벌로. 시어머니도 제자. 이 딸들도 제자. 본인은 제자가 아니에요. 본인은 제자가 아닌데 왜 신을 받는다고 신의 벌전을 이렇게 다 감아놓는 거야. 그러니 자식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시 부인은 제자가 아니고 업양제자. 장사, 사업하는 사람. 어? 이 집안에 지금 신랑 죽고 엄마가 돈 벌어서 이날 이때까지 살았잖아. 장사 안 해본 건 뭐 있어? 장사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장사했어도. 그러니 장사신인데 제대로 안 찾았으니까. 돈을 벌어도 앞으로 자빠지고 돈을 벌어도 뒤로 자빠지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엄마는 그래도 돈 번다 하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했네. 어? 큰딸이 제자인데
산벌전 물벌전이 있으니까 조모 할매 당신한테는 시할매 네.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인데 산후풍으로 죽은 조상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계속적으로 왜 지가 신지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13살, 14살, 15살, 16살 때부터 계속 몸을 치고 들어왔잖아. 그랬어요. 그래 그거를 원인을 못 찾으니까 네네. 그럼 이 아이를 닦아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닦아주기는 진짜 1년에 한 번씩 닦아줬어요. 아니 1년에 두 번, 세 번씩 닦아줬어요. 아프면 가서 하고 아프면 가서 하고 했는데도 원인 이제 못 찾았잖아. 못 찾고 하니까 자기 중국 할매가 자궁에 이 순풍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산수 산바람에 몇 달 바람에 몇 디비고부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본인의 신랑도 산줄기에 네. 약 먹고 자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본인 몸도 지금 다 아프고 엉망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응? 신장이며 간이며 폐며 아니야? 다 이 몸뚱이 8번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엄마 몸이 몸이겠냐고. 산에서 두드러 폐제, 조상이 감고 들제, 물구능에서 물에서 휘감아 돌리제, 자궁에서 피를 흘리고 돌리제. 왜 엄마가 이 몸에서 물이 없으면 엄마는 살 수가 없다고. 왜 물벌전이라 호수를 꽂아서 몇 시간에 한 번씩 받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돌려야 산다고. 이 사람아 이걸 가지고 이 세습모들한테 앉아가지고 둥둥둥둥둥둥 한다고 이게 풀리냐고. 엄마 나이 70에 처음 듣는 얘기다 지금.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고. 신이 눈을 감고 물칠성에서 다 눈을 감았다.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 이 제자를 갔다가 김포에서 제주도 오는데 5시간을 항공 하늘에 띄워놓고 내려주지를 않는다. 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내 고향 넘주고 신랑같이 여기 와가지고 타향살이 해가면서 이렇게 병든 몸으로 자식 죽어 나 자빠지고 또 자식들이 지금 다 죽어 나 자빠지게 생겼다. 근데 엄마가 건강이라도 하면 지키겠는데 엄마 몸이 지금 아작이 다 났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썩어진 몸. 물칠성에서 이 세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엄마가 살 수가 없다. 근데 엄마가 지금 보니까 하도 안 되니까 신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신당을 차렸다가 내모신 게 보이고 벌에다 벌을 얹고 벌에다 벌을 얹고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리나. 조상은 불러서 옷 입히고 배고프면 밥 먹이면 돼. 소리 좋은 소리로 연불해주면 된다. 그 고나 살은 누가 푸냐고. 그게 엮여있는데. 그래 박씨 가정을 지켜주는 주인공 공사 할머니 계시고 엄마를 지켜주는 몸주 대감이 있다. 네. 이걸 판단을 못 내니 네, 네, 네. 모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다 그래야 된다 하니까 모시고 내 모실 때도 이래 이래가 내 모셔야 된다 하면서 또 내 모셔버리고 신들이 전부 다 공중에 떠있고 조상들이 다 뜬기가 되고 잡기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속에서 이렇게 계속 방아를 돌리듯이 이렇게 엄마 김밥 말듯이 엄마를 감아 돌리고 있다고. 물로 소용돌이로 이벌전이 알아서 지고는 엄마가 구슬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다 대고 그랬다. 누구신 네. 누구신도 없다. 네. 땅에 내려다 달라고. 발을 디뎌야 내가 니를 보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할 거 아니가. 네네네. 어? 네. 그러니 오늘은 딴 거 없고 네. 신랑하고 네. 시동생 네. 산소 산빠라 네. 나도 오늘 이 제작진한테 이 사주 지금 받아서 아는 거다. 네. 그리고 엄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박씨 가정이나 이씨 가정에 누가 목화를 심었는데 목화를 심고 뇌고치를 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애할머니가 밭에다가 목화를 심었는데 그 길 가다가도 이게 목화가 있으면 그거 뜯어다가 또 먹기도 하고.
목화에다가 실을 이렇게 쭉 빼면서 거기 있는 네. 애벌레 있잖아. 네. 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그 뭐라 누에. 예. 누에 고치. 그게 쭉쭉쭉쭉쭉 따라 들어오는 게 보인다. 이게 고라고. 고. 우리 같은 벌레가 고라고 엄마. 우리가 뭐 고에 걸렸다 이러잖아. 네. 고력이 생긴다. 고충이 생긴다. 고심을 한다. 그 우리가 무속에서 말하는 고가 벌레 고자야. 근데 이게 외갓집이었든지 박씨집이었든지 이씨집이었든지 이게 뭐냐면 충살이라 좋으려고 달았던 엄마. 네.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가 봤을 때 신을 모셨을 때도 엄마도 잘해보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래 이래 된다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야. 네. 좋으려고 했지 죽으려고 네. 했겠나. 네. 네. 사람이. 네. 근데 그 벌레 목화 이런 게 막 보이면서 실로 이렇게 막 이 집안을 감고 누에 고치가 뽑아가지고 감고 탑을 쌓아놨다고. 이 속에서 엄마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엄마 니를 보면 오늘은 그렇다. 고에 걸려있고 물구능에 걸려있고 물칠성에 걸려있고 네. 산소 묘탈바람 이 충사를 잘 걷어야 네, 네, 네. 엄마 일신의 고변이 드는 고변 액사를 막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루션을 닦아내는 걸로 솔루션을 일단은 진행을 하고 네네네. 엄마는 박씨 가정에 이렇게 신태감 뿌리가 굉장히 긴 집이고 이 누가 이렇게 제주도 같으면 신방 네. 어, 여기 엄마가 태어났는데 저기 박씨 가정에 태어났는데 같으면은 물이 있는데 거기도 세습무 네. 오랫동안 벽장 속에 모셔놓고 했던 벽사의 신들이라고. 그래서 엄마가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예,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 많이 힘들었고 엄마는 네. 제자도 아니고 들고 뛰긴 해도 말도 안 나오고 영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네, 그랬어요. 그래 제자도 아닌데 제자를 해갖고 해보니까 엄마 일신만 다 고장나고. 그래서 오늘은 그 벌전을 뺏기는 살수를 싹 다 걷어줄 테니 그리 알아란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살의 살수를 벗겨줄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란다 해서 닦아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가정 명당 안에 살이 살 수가 너무 많고 조상이 벌전이 너무 많아서 예. 일단 그거를 벗겨야 그다음부터 네. 엄마 때를 밀어야 옷을 입잖아. 네. 그런 거랑 똑같다. 때도 안 밀고 네. 계속 새 옷을 입히면 몸이 가려워서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차례차례 부정영전을 거들 한번 가봅시다. 박씨 가정 이씨 명당에 이놈의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천지좌우신명님 내 모시고 한라산에 500장군 500난 내 모시고 예. 오늘날에 바람영등이다 구름영등이다 예. 물할머니 네. 제주도에 네. 풍백할머니 물할머니 네. 바람할머니 동참을 하고 예. 오늘 이 가정 명당에 들었을 때 이 도당 부근에 이 도당에 이 산당에 주인 할아바이 주인 할머니 오늘날에 손길을 잡고 들었었다. 예, 끼놈아 네가 신을 아느냐? 어? 오늘날에 박씨 가정 이씨 명당이 잠시 잠깐 들었으니 예. 어찌 그리 무지하기 짝이 없느냐? 어? 응?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렇게 좋은 곳에 살면서도 어? 바람처럼 신이 들어왔다 바람처럼 나가는 신이고 물처럼 들어왔다가 물처럼 나가는 신이다. 오늘날의 박씨 가정 이씨 명당을 둘러보니 박씨 가정에는 오대봉천 네. 어, 세준불사 예. 삼신불사 용궁불사를 많이 많이 위하던 가정이고 예. 자석들 명달라 복달라 빌어나고 세모시 꽃갈 요렇게 쓰고 아이고 바람영동할마의 손길을 잡고 예. 구름할마의 손길을 잡고 물할마의 손길을 잡고 네. 그래 너희 신랑 살아있을 때 그 고향에 본향 본산에 네. 거기 할머니하고 손길을 잡고 예, 예. 애기 이놈아 날 찾으라 했더니 예. 뭐 신당을 모셔? 어? 뭐 구슬에서 제자가 된다고? 구슬관도 몰랐어. 어. 신에서 점주하지 않았는데 예.
어찌 네가 신을 못 신단 말이냐. 아무리 신구슬 해도 말문에 안 터질 것이고 예. 아무리 해도 보이지도 네. 틀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어? 신동신 시절 아래 아당지야 제국 시절 아래 어? 네. 말문이 솟아났고 네. 그래 이 집안에는 너희 딸들이 다 제자다. 너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씨를 어? 신랑 씨를 빌리고 너 배를 빌려서 저 아이들을 점주했던 할머니 네. 우리 박씨 가정에 오대봉천 할머니 네. 이 할머니 들어서 신다 하신다 한번 모시러 가보자 주인공 모시러 가보자 아이고 이놈은 손부 손부 내 손부야 오늘날에 박씨 가정에 오대봉천 세준 할머니 예. 불사 대신 내가 되어 칠성임전에 명령을 받고 재성임전에 복을 받아 팔도명산에 네. 전기 잡아 사이수부 요황전기를 잡아 네. 오늘날에 우리 가정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증조 때부터 산만 봐도 예불하고 물만 봐도 예불하고 네. 조모의 아래 때는 너희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벽장에다 벽사를 모시던 우리 가정이 아니더냐 네. 오늘날에 내가 들어섰을 때는 박씨 가정이 조상주력보다는 네. 저 딸들이 네. 하늘의 지기 쉽게 말해서 하늘신 네. 우리 같은 강신무 네. 그 줄을 갖고 태어났다 네. 오늘날에 네. 저래 딸 놓고 아들 놓고 했을 때 저 아이들 자청료 500호로 네. 나라 이름 한번 걸어보자고 네. 박씨 가정이 대대손손 명줄라 복줄라 피어났던 그 정성이 네. 언제부터 너희 시어머니 때부터 그 줄이 뚝 끊어져서 네. 신의 벌전 조상의 벌전 이렇게 들어와 어? 네.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오늘날에 들었으니 네. 우리 저 대주가 죽기 전에 네. 저렇게 약을 먹고 목을 매달아서 죽기 전에 네. 어디 상문에 갔다 왔느냐 한번 물어보자 집안에 상문지게 동법지게가 나서 네. 사자를 걸쳐 들고 들어왔다 여기 시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이 산소를 건드린 게 보인다고 네 시어머니 그래서 파멸을 해가지고 다시 모셨나 아니면 다른 데다 모셨나? 다른 데서. 그래 다른 데다 모셔서 땅에다 땅으로 모셨나? 네. 이유가 뭐였냐고. 그건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당신 살아계실 때 산소들 여기저기 있으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만한 밭대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아버지가 그걸 서둘러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정도 없었다. 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정도 없었다고. 아버지가 한량이라서. 그래 여자를 여기저기 두고 다니니까 시어머니는 자기 당신이 손으로 파가지고 자기를 파묘해가지고 묻어주는 것도 싫었다고. 이해가 가요? 네네. 부부간이 좋아야 그것도 따라가지. 그래갖고 그 옆에 작은 할머니 묻힐 건데 자기 같으면 좋았겠어? 그래서 산소를 파묘를 하고 네. 쉽게 말하면 산소 이장 바람, 묘탈 바람으로 해서 네. 상문지게, 동법지게가 나면서 박씨 대주가 네. 그렇게 신사를 맞았고 살을 맞았다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씨 대주가 저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아, 네. 그래 이게 한 30년 전 일이겠지만 네. 엄마는 알아야 돼 그래 깜짝 놀랬다고 엄마도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먹고 병원에 가서 그대로 그냥 통장 꺾고 들어왔죠. 그래. 네. 엄마는 그래도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면 약을 먹고 그랬으니까 위세척이라도 하면 살릴 줄 알았겠지만 이미 가는 도중에 대주가 다 죽었다. 뭐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고 누군가하고 다툼이 났었고 대주가 아버지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 다툼이 났었다고 가족 간에 땅 가지고 다툼이 났든 돈 가지고 다툼이 났든 다툼이 나가지고 자기는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예. 쉽게 말하면 네. 억가심정에 네, 네, 네. 곽김에 네. 서방질한다고 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알아줄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어? 벌전으로 네. 그래서 대주는 그렇게 해서 갔고 네. 박씨 가정에는 산소 산탈에 묘탈 바람에 네. 산신에 화란 광풍이 확 불어서 네. 전부 다 그렇게 됐다 네. 그리고는 너희 시할매, 네네. 시할매도 두 분인데 한 분은 네네네. 산후풍으로 가고 보니 그래서 시할매도 첩을 얻어가 들어왔고
너희 친 시어머니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산후풍으로 죽고 보니까 또 첩을 얻다가 아버님이 들어왔고 지금 이 집안은 산후풍 바람이라고. 산후풍이 뭐냐? 조항 바람이고 그 다음에 용궁 바람이라.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밭을 샀는지 어쨌는지 집을 개축을 했는지 그때 우물을 막았단 말이야. 용신의 업을 다 막아버렸다고 아버님이. 용신의 업은 입도 되고 자궁도 되고 눈도 되고 구멍구멍이가 되는데 사람이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노? 엄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노? 못 먹게 되면 어떻게 되노? 죽제. 그러니까 아약 소리도 못하고 내 죽는다 소리도 못하고 자살고 온 내가 되고 타살고 온 내가 되고 급살고 온 내가 되어서 오늘날에 신랑하고 시동생하고 이렇게 상문지게 동법지게 용궁의 벌전으로 이렇게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시할매하고 우리 지금 큰딸한테는 시할매하고 시어머니겠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 아이가 13살, 14살 때부터 몸이 시름시름 아팠다. 그래서 16, 17살 때 정말로 많이 죽을 똥 살 똥 많이 아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어디 가서 물어도 보고 굿도 해보고 이게 무슨 병인가 자꾸 아파오니까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힘들어하고 꿈을 자꾸 꿨다고 이 아이가. 네. 응? 고생 많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신살에 꿈을 꾸니까 엄마는 이게 뭔지 몰랐다고. 엄마도 아둔해가지고.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너희 시할머니 두 분, 시어머니 두 분, 그리고 신랑하고 삼촌하고 풀어달라고 이 딸한테 왔었다고. 근데 엄마는 이 벌전 안 풀고 딸만 자꾸 낫게 해달라고 비니까 이 망자들이 진을 치고 계속 딸한테 오다 보니까 이 딸은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나을만 하면 또 아프고 이래갖고 네 차례 다섯 차례 아프고 진을 치다가 결국에는 요새 같으면은 자궁 경부암이고 자궁암 같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이다. 이 산후풍 없는데 이런 병이 들어오겠나? 자궁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도 억수로 살고 싶어했고 억수로 두려워했고 엄청 무서워했다고 이 딸이. 그리고 엄청 고통스러웠다고.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엄마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고 그랬어. 그래. 수술까지 했는데도 못 살았어. 이 딸 때문에 엄마가 7, 8년을 고생을 했다. 벌이 이렇게 많았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거 이제 마지막 표적으로 엄마한테 엄마 몸을 치고 엄마 몸을 쳐서 엄마가 간이 됐든 폐가 됐든 신장이 됐든 다 망가져서 수술을 하고 거기에 수액을 맞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를 수술을 했다 이 말이다. 맞아요. 왜 신랑이 와서 이렇게 맞아요. 치고 시동생이 와서 이렇게 치고 할머니 와서 치고 시어머니 와서 치고 딸 와서 치고 그래서 군영군영이를 빵꾸를 지금 다 내놨다 물구멍을. 다 헤집어놨다고. 그래서 거기에 벌레가 고가 진을 쳐서 엄마가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닌 것처럼 매일 지탱하고 산다. 매일이 어지럽고 매일이 아프고 매일이 저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안구능, 물구능, 망자구능, 사자구능, 넋구능을 잘 풀어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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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못 살려줘. 이렇게 혼이 확 실리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내가 무서운지 확 실리지는 않아. 근데 왔다는 표를 내주는데 공부도 엄청 하고 싶어했다. 그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서도 책은 안 놓고 살았다고.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맞지?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다. 그 얘가 그런다. 너무너무 무서웠고 가는 날까지 엄마한테 할 짓을 다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옷이 없어서 이 아이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못 먹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구슬해 줬는데 그래도 나름 안다는 무당들, 잘한다는 무당들을 불러가 진혼제도 하고 넣거지도 하고 자리거지도 하고 그 보니까 옷도 만들어서 예쁘게 한복을 곱게 해서 배도 띄워주고 했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오는 거는 천도가 안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는 내한테 최선을 다 해줬잖아. 엄마는 최선을 다 했다는 다 얘기를 어. 네, 진짜 살려보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서 엄마가 다 했잖아. 빚내가지고라도 엄마가 이런 선생님 만나서 길을 열어주고 저 아이들은 우리 같은 병 지가 하고 싶은 공부 네. 지가 하고 싶은 네. 직업 열고 가고 그 다음에 엄마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있으라고 한 번씩 엄마 몸이 안 좋아질 때마다 얘가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두들면서 엄마 어떡해 속은 다 썩어 자빠져갖고 이러고 있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저렇게 물 와서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엄마니 걱정돼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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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고 만진다고. 엄마가 내 때문에 죄책감에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몸을 챙기라고. 내가 지금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미 갔는데 엄마가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자꾸 한 곱이 한 곱이 죽어 자빠지니까 엄마가 있어야 지금 쟤네들을 살려놓고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잘 안 먹고 어떤 데는 아파서 누워있고 어디 꼼짝도 안 하고 또 엄마도 죽을 고비를 넘어가니까 얘가 와가지고 엄마 정신 차리라고 이러지 말라고 구멍구멍이 다 썩어 나자빠져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우리 엄마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다 썩어 자빠져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불쌍하다고 맨날 불쌍하다고 따득따득따득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해 그러고 울고 울고 난리예요. 요즘도 그렇게 울고 울고 그래서 엄마가 마음속으로 내 보내줘야 이 아이도 네. 오늘은 닦아서 좋은 데로 가고 젖은 몸이 되고 아픈 몸이 자꾸 오면 자식이라도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닦아주고 왔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엄마 이거는 일신이다. 칠성이고 맑고 깨끗하게 명주도나 칠성이고 이거는 몸이다. 몸 몸도 되고 직업도 되고 조상도 되고 돈도 되고. 그래 첫 번째로는 엄마한테는 맑고 깨끗한 몸주를 줘야 되고 저 아이들한테는 결혼이 됐든 직업이 됐든 이 직장으로 문을 열어줘야 되고 너무너무 어렵다. 저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네. 가다가 끊어지고 네. 가다가 넘어지는 형국인데 오늘은 이렇게라도 풀고 난 다음에 예. 엄마가 원하는 소원 성취 하나만 뽑아봐. 이거는 동서남북이고 예. 그래서 길문 열어서 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 살수를 닦아놔야 엄마가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들리고 네. 침을 맞아도 침발이 들리고 네.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이제 못 오도록 우리가 풀어서 네, 내 네, 보내주고 네, 네. 자리거리 해서 보내주면 연불 해주면 갈 거니까 네, 네, 두 개만 뽑아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지 말고 건강하게 먹고 챙겨 먹고 네. 그래서 이거는 물칠성이 벌전이고 이거는 네. 조상이 벌전이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닦아줬을 때 네, 네, 네. 엄마가 하나 소원 성취 엄마 원하는 대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여기에 세 번 절하세요. 좋은 데로 가라고 엄마도 이제 더 이상 꿈꾸고 이러면 혼낼 거라고 오지 말라고 너와 내가 만나서는 안 되지 않냐고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
엄마한테 오면 안 돼. 어? 이제 좋은 데로 가야지. 예. 아, 너무 불쌍해서. 엄마,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한 사태를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시컷시컷 풀고 엄마 몸에 있는 거 다 닦아서 좋은 데로 가자. 너가 이렇게 아픈데 자꾸 오면 엄마가 아픈 몸이 되잖아. 동생들은 어떻게 놔두고 엄마랑 어? 같이 갈 거야 그러면? 아니요. 엄마 살려야 되지. 오늘만 이러고 갈게, 다 갈게요. 어? 엄마가 있는 거 다 쓸어 갖고 가려고. 어. 엄마 다 쓸어 갖고 가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가자. 네. 시컷시컷 풀어봐. 네.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갈게요. 엄마 뭐 아픈 거 다 싫었으니까. 아, 이제는 바깥으로 가자. 네. 아, 앞으로 절해. 이제. 네. 무조건 안 풀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래 내가 속으로 쌤한테 맡겨놓고 가라고. 네네. 엄마가 모르면 네네. 쌤들이 가르쳐주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줄 테니까 네네. 엄마한테 자꾸 오지 말라고. 네네. 지도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네네. 간다잖아. 아유, 응.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 딸이 굉장히 꿈몽사를 의해서 계속 오고 몸에 지기를 주니까 첫 번째로는 천도하기 이전에 천도는 돼 있지만 그 길이 닦아지지 않고 두 마음에 영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하는 작업을 첫 번째 먼저 했었고 엄마가 몸이 아픈데 아픈 딸이 오면 더 견디기 힘들겠죠. 그래서 엄마한테서 그 물구능이나 안구능이 들어와 있던 벌전들을 좀 닦아내줘서 딸을 잊고 좋은 데로 갔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풀어주는 솔루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분께서는 뭐 요즘에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런 수액이나 투액을 받아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영음에 의해서 붙어있던 그 연기가 좀 떨어지고 나면 약을 먹거나 생활하시는데 좀 더 건강하고 발랄하고 원래 활달한 성격이거든요. 그래 업동자가 있기 때문에 활달한 성격인데 너무 이렇게 눅지고 처져 있었고 습한 기운이 많았고 물구능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을 좀 이겨내고 작은 딸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건강을 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하게 잘해주셨고 모든 것을 다 꼬집어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다른 데 가서 어디가 뭘 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했다고 그냥 그러면 했는갑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선생님은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꼭꼭 집어갖고 얘기해 주시고 다 저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합니다. 마음이 후련해요. 이제 진짜 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제 다 쓸어서 엄마 몸 아픈 것을 다 쓸어서 이제 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지 말고 그냥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